언니 지금 나고 언니 가서 뒤에서 팡팡 이런 사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진짜 여자로 거듭나고 변신되어 가는 과정을 언니와 함께 보여드릴 거고요. 북한에서도 고난의 행군 시절에 유년 생활을 보냈고 중국에 왔다가 한국에 들어온 우리 언니가 이렇게 남이 해주는 화장을 직접 받으면서 변모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소소한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닦기만 하네. 이쪽으로 사진 보여줘. 그죠? 이거 분. 오, 수치. 아이고. 시설.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저게 나하고 쓰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50거 걸리는 거 봐. 오, 민 혁명적으로 그냥 손가락 하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빼니도 바르고 삐아스크도 바르고. 자. 볼다치. 여성의 변신은 무죄라고 했던가요? 북한에서도 저희 엄마는 게으른 여자는 있어도 아름답지 않은 여자는 없다고 늘 깔끔하게 자기관리를 하기를 바라고 저에게 독촉해 왔답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못하더라고요. 아마도 한 잔 술에 말시름을 잊고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잊어보려고 애썼던 언니의 지난 시간들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지금 현재의 대화인 것 같습니다. 타인이 해주는 서비스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언니도 자기가 이뻐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애교살들 지금 여기 눈 밑에 다 블룩하게 잡아놓잖아. 나들 나도 잡아놓은 것 같아. 난 자연이거든 다들. 그래? 근데 자 언니 지금 봐봐. 지금 봐봐. 언니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잡아놓고 무겁게 그 달고 다니 남의 것 들고 다니지 말고 내 것을 이렇게 만들면 돼. 어둡게 꺼졌기 때문에 여기를 자본주의 화장법을 새롭게 터득해서 지금까지 6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언니에게 정성껏 저는 쏟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음식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도 누군가에게 선한 모습과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을 하고 다가갈 때 그 사람과 좀 더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웃겨? 아 진짜? 나도 나쁘나 내가 진짜. 나쁜 년이네 내가. 우리 언니도 지금 조금 지나가게 되면 한국물을 먹게 되면 지금 이 얼굴 좀 싹다 튜닝을 해야 되지 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뻐지고 싶지. 한국에 온 이상에는 우리 한국이 또 어떤 나라예요 언니? 성형 천국. 성형을 하느냐 이거 그냥 이뻐지는 거지. 성형을 한다라고가 아니고 이뻐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눈을 언니 저를 보세요. 아까 그 음영을 준 자리에다가 이걸 해서 볼록하게 볼륨감이 채워져. 내가 눈이 여기가 살짝 나왔지. 나와 보이지. 그래서 또 애교살 집어넣는 줄 알았지 언니도 나도. 참고로 내 얼굴에는 아무 짓거리도 안 했어요 언니.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날렵해지기도 하고 뚱뚱해지기도 하고 내가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내가 이제 막 화장을 좀 더 다르게 그렇게 된다고 하고 성형을 한 줄 알아. 개뿔딱지도 없는 게 무슨 성형이야.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 점점 이뻐져가는 언니의 모습을 볼 겁니다. 자, 보세요. 이뻐요? 응. 다르지, 이게 눈이. 눈이 확실히 이렇게 좀 이제 채워진 느낌이 나죠. 블러해. 그렇지. 보이네. 블링블링해 보이지. 자. 여자는 이게 힐링이야, 언니. 자기 치장하고 이뻐지고 옷 입어보고 맨껏 이게 힐링이다. 여자는 딴 게 힐링이 아니야. 그 소박한 소원을 빠져 아니야 언니 생각해보면 맞아. 머리는 이미 제가 예쁘게 따 올렸습니다. 언니가 머리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단발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얌전히 비끄러매고 저렇게 따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짜잔 요렇게도 아름다울 줄이야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우리 언니? 마음에 듭니까? 자, 참고로 언니와 저는 혈육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께서 저에게 댓글로 친언니가 왔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대다수가 혼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니와 저도 역시 남남으로 이곳에 와서 자매 관계를 맺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혈육이나 다름없는 거지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보는 부분은 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눈은 여성들 속에서도 손질이 가장 많이 가고 또한 화장을 할 때 가장 많이 터치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손이 더 많이 가는 부위. 저도 열심히 찍어 바르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화장을 안 했을 때 저 모습을 보게 되면요 깜짝 놀란답니다. 자, 한복을 입어보는 시간입니다. 화려한 우리 한복. 북한에서는 조선 치마 저걸이라고 불리우는 이 한복은 아무나 막 입을 수 없고 그렇게 흔히 입을 수 없는 그런 예복입니다. 북한에서는 이걸 쉽게 입어봤는지 제가 좀 많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는 월미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단장을 하고 한복도 입어보고 여러가지 패션쇼를 마무리한 우리 언니는 월미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짜릿하고 또 재미있고 눈물겨운 감동을 선사하게 될까요?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본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누릴 수조차 없었던 그 아름다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늘 응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김태연 언니, 언니와의 월미도 장면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아마도 언니는 이날의 눈물겨운 그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첫 순간이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